근데 형님 이거를 계산해서 하려고 하는 게 힘든 거지. 여기를 내가 친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여기를 그냥? 그냥 쭉. 넘어가잖아. 여기서 그대로 쭉. 그렇지, 넘어가잖아. 여기 보고 그대로 밀어. 그렇지, 그렇지. 여기 너무 가까워. 좀 여기. 어. 형이 여기 부분. 이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서 보고 그대로 밀어. 나 좀 세워, 방금 세웠네. 약간 뭐 그래도 많이 먹은 것 같아. 아. 하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손바닥에 넣고 공을 띄운 다음에 공의 이제 아래 부분을 마찰을 해서 공을 뒤로 오게끔 하는.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짐과 동시에 팔을 열어서 각을 만들어준 다음에 아랫부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탁으로 해주시면. 근데 맞힐 때 여기서 가면서 쭉 당겨줘야 되는데 이렇게 미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어, 앞으로 앞, 여기 앞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던져서 꼭 손수처럼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네. 던져놓고 마찰하는 느낌. 처음에 연습할 때 이게 길게 좀 주는 게 이걸 먼저 연습해야 돼? 아니면은 처음에 연습할 때는 공이 마찰하는 느낌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이거 세게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공을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연습을. 아. 이렇게 돌아오는 연습을. 이 감각을 연습해. 요 감각을 먼저 익히고. 요 감각을 먼저 익히면 이렇게 좋은 서버가 나중에 되니까. 굳이 처음부터는 이렇게 이렇게 세게 하지 필요는 없어요. 하려고도 못 하잖아. 그렇죠. 하기는 어려워. 대부분 뭐 이렇게, 이렇게 세게 걸리거나 이렇게 이렇게 소싱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요 라켓 원래는 이 앞쪽이 더 강하게 맞으니까 더 세겠죠. 이런 상. 근데 이제 여기 하다 보면 처음에 여기를 센터를 맞춰 놓으면 여기 맞출 확률이 높으니까 일단 여기보다 조금 위쪽에 위쪽에다가 맞춰 보면 힘이 많이 먹어. 거기다 놓고 쭉 놓고 이렇게 맞추는 연습을. 근데 형님 같은 게 안 되는 이유가 그냥 가야 되는데 가다가 이렇게 접어요. 아. 원래 해볼게, 대봐요. 생각보다 많이 먹지 않아요. 떨어져야 되는데. 그냥 막 뚜껑이 가려고 하면 그대로 가야 돼. 그대로 쭉, 이제 접지 말고. 네, 네.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지나가야 되는데, 대부분 처음 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해요. 아. 그러면 통통 튀는 거야. 이렇게 라켓 세워지는 거야. 그치, 손목을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처음에 손목보다는, 여기 이 옆구리랑, 하바 쪽을 그대로 써도 손목을 안 쓰고 그대로 가는 연습을 먼저 해주는 게 훨씬 나아요. 아, 손목 말고 안 쓰고 그냥 이렇게 가는 연습. 그래서 그렇지. 이걸 처음에 써버리면 요거하고 쓰기는 요거 간힘하고 배관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손목을 쓰면 해놓고선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못 쓰고 막상 손목만 쓰게 되는 거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 서브 연습을 할 때는 손목을 쓰지 말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손목 쓰지 말고 하방만. 하방만 그냥 맞추는 연습 그냥. 이때는 뭐 어차피 부수가 낮은 곳 쓰면 이펙트를 그렇게 세지 않아도 낮게만 해도 괜찮거든요. 굳이 막 부수가 뭐 3분 이상이나 뭐 대부분 모를까. 일단 낮게만 가게 이렇게. 낮게 하려면 좀 다점을 조금 낮게 해야 되나 하면. 이게 어느 거에다
따라 달라요. 낮고 길게 해주는 건지, 길고 해줄 건지, 낮고 짧게 해줄 건지. 근데, 초보자가 하기에는 낮고 긴 게 좋겠죠. 상대가 글잖아. 초보자가 어떻게 걸어요? 커트하지. 아, 그렇나? 그렇죠. 상대가 좀 잘 치는 사람이면 뭘까? 일단, 건다고 해도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죠. 그래야 상대방이, 내가 그 게임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노하우가 없는 이상은 쉽게 주고 쉽게 치는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어렵게 치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이렇게 해서 쉽게 주고 그런 걸 내가 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상대방한테 당하지 않은 정도만. 빵? 이렇게 당하면 빵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만약에 연습을 한다 그러면 낮고 최대한 길게. 그렇지. 그러면 계속 터치가 많이 오니까. 그렇지, 그렇지. 커트 많이 먹어요. 많이 먹네. 대부분 이제 이 커트 서버가 실패하는 이유는 여기서 이게 안 되고 여기서 대부분 이게 돌아가요. 내가 그런데. 그렇죠. 여기서 이게 돌아가자. 내가 그렇지. 그럼 통통통 가는 거야. 그렇죠? 형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그 회전이 많이 먹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 아예 회전만 많든가. 회전이 있는데 가는 힘이 세든가. 그러면 이제 가는 힘에 걸리거나, 회전이 많으면 회전에 걸리거나 할 텐데, 어중간한 거지. 회전도 스피드가 빠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회전이 약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별로. 효과가 별로 없네.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죠. 차라리 내가 이펙트를 많이 묶으면 차라리 다른 걸로 속도해서 상대방 생각하고 뛰는 것이 편하지. 물론 이제 커트 힐링이 이렇게 회전량이 많으면 상대방한테 그 걸릴 확률이나 상대방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높은데 서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돼요. 점수를 바로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지정적으로 안정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커트를 내가 원하는 곳에 길게 넣는 낮게 길게? 네, 길게 그렇죠. 낮게 길게. 되게 어렵소. 공이 날카로운데? 나도 굉장히 어렵고 그냥 지나가도 돼요. 지나가도 돼요. 이렇게 지나가봐도 돼요. 대신, 이 서비스가 들어갈 때는, 여기, 이 앞부분, 여기는 공이 못 올라가요. 후퇴 회전이 먹은 거라서, 끼질 않으니까. 그니까 이 정도는 넣어줘야지. 중간 정도의 위치에. 중간 정도 넣어줘야 지나갔을 거죠. 이렇게. 내가 하면, 내가 안 되니까. 내가 좀 봐주면 되겠다. 내가 하는 거. 나도 이제 여기서 그대로? 그대로. 근데 형님이 막판에 돌리잖아요. 막판 돌리냐, 지금도? 그냥 지나가면 된다. 그렇지. 그대로? 아니, 형님은 자꾸 끊으려고 하는데, 끊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아니, 지금도? 그렇지. 지금 아닌데. 지금도? 이렇게? 지금, 근데 문제는 여기 떨어지잖아요. 길게. 길게 잡고 중간에. 그냥 지나가면 돼요. 형이 못 가는 이유는 앞으로 가는 힘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힘이 많아져야 되는데, 앞으로 가는 힘이 적기 때문에 못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가는 힘이 없잖아요. 앞으로 가는 힘을 주려면. 밀어, 두껍게 얘가 밀어줘야지. 깎는 게 아니라 밀어줘. 밀면서 깎아줘야지. 그렇지, 그래야 지금 밀면서 깎아준다? 그렇지, 지금 나가잖아, 이렇게. 그것도 많이 먹어요. 그래서 밀면서 깎아준다? 그래. 바로 떨어지잖아. 그래서? 그렇지, 저거 처음에 제가 회전 많이 주는 방식은 밀면서 깎는 거였어요, 이렇게. 밀면서? 그것도 바로 그것도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 그렇네. 밀면서? 와, 바로 떨어지잖아. 입을 깎으려고 하면 이렇게 손목을 이상해. 그러니까 깎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미는 힘이 작다 보니까, 회전을 많이 먹는데, 이게 공이 깔리면 미는 힘도 좀 있어야 돼요. 내가. 앞으로 이제 밀려 들어오는 힘이 있어요. 미는 힘이 좀 있어요. 여기서 막 팡! 치면서 바로 깎이거든, 회전. 미는 힘 때문에 먹고, 회전 때문에 바로 딱 떨어지는데, 그 힘이 약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나는 많이 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덜하는 거죠. 그러면 좀 밀려 들어가면서 하트를 좀 그걸 거기서 일단 임팩트가 좀 더 빠르면 더 좋고 지금은 형님이
사람이 있지 봐요. 미는 게 아니라 깎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밀어줘야지. 밀어줘? 그렇지. 이렇게? 네. 형이 이렇게 열심히 깎는 것보다 훨씬 많이 먹잖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쑥. 그렇지, 그렇지. 쑥. 어렵다. 어려워.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 형이 여기를 잡아요. 여기를 맞춘다고 생각하면 안 어려워. 그냥 여기서 딱 여기를 맞춘다고 생각하면 안 넘어가. 여기서? 그리고 넘어가요. 근데 형이 이거를 계산해서 하려고 하는 게 힘든 거지. 여기를 내가 친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여기를 그냥? 그냥 쭉. 넘어가잖아. 여기서 그대로 쭉. 그렇지, 넘어가잖아. 여기 보고 그대로 밀어. 그렇지, 그렇지. 여기 너무 가까워. 여기. 형이 여기 부분. 이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서 보고 그대로 거기다만 밀어. 그렇지. 나 좀 세운, 방금 세웠네. 약간, 뭐 그래도 많이 먹은 것 같아. 저거 밀면서 그냥 쭉. 그래서 그냥 쭉 민다고 생각. 쭉. 많이 먹어요. 밥 따로 돼요. 형님이 그거 할, 그, 이, 서브 연습을 하실 때 여기만 신경 쓰니까. 여기만 신경 쓰니까. 미는 힘이, 앞으로 미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자꾸 공이 못 나가고, 흘리고. 회전은 뭐 하는데. 별로 안 묶고. 효과가 별로 없었어. 딱 보고 밀어. 그렇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해서 미는 게 훨씬 나아요. 커요. 그 인벤트가 많이 필요 없잖아. 그렇네. 생각보다 맛 안 주는 것 같은데 그냥 쭉 먹네. 아니, 미는 힘이 이게 방. 온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 이 딸려 온 힘이. 미련 힘이 와서. 그렇죠. 제가 이 빠른 서브 할 때도 그 힘을 많이 이용해요. 아, 빠른 서브 힘을. 가는 힘으로. 네, 빠르게 그러면은 이 힘 때문에 딱 치는데 도체가 걸리는 경우가 많아. 선수들 서브 보면 밀려 들어오는 공이. 그렇죠, 그렇죠. 관양 서브 그렇고 이렇게. 밀려 들어오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렵더라고. 그것까지는 좀 안 바라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깎았는데 힘을 안 줬는데 좀 어느 정도 깎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서.